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자, 지금 시각이 2022년 5월 10일 0시 30분이죠. 0시 30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지 30분이 좀 됐어요. 그리고 이제 0시에 보신각에서 윤석열 새 대통령의 취임이 시작된, 임기가 시작된다는 이 제야의 종이 울렸대요. 자, 어쨌든 서로 분탕 치지는 마세요. 그러다가 나 채팅창 얼리는 수가 있어. 채팅창 얼리기 전에, 네, 분탕은 치지 마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준비한 컨텐츠는 아무래도 그래도 임기가 끝났으니까 한번 결산은 해야죠. 한번 인물 탐구 결산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름 문재인, 남평문 씨예요. 자, 남평문 씨, 이 본관이 남평이라는 곳이 일단은 그 지역이 북한이에요. 지역이 북한이고요. 근데 이제 태어난 곳은 거제도예요. 그 1953년 1월 24일생인데, 그러면 왜 1953년 1월인가 하면, 일단은 부모들은 북한에 살고 있다가 한국전쟁, 흥남철수 때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평은 나주긴 한데 일단은 그 직계 조상들은 북한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피란을 와가지고 그 흥남철수 때 피란와서 거제도에 있었대. 그 과정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제면 명진 1길에 생가가 있다고 그래요. 생가가 있고 그 대통령이 휴가철에 별장으로 쓰는 곳은 이곳하고는 좀 다른 데 있어요. 거제에 있는데, 지금은 그 거제도의 그 별장도 일반인들이 그 대통령 휴가 날짜하고 겹치지만 않으면 일반인들 예약해서 아마 돈 내고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펜션처럼.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갈 시간은 없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한국전쟁 피란 중이었던 거제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북한에서 살았어요. 그 흥남철수로 인해서 이제 이모하고는 헤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북한 가서 상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함주 운전면 운성리 소란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지금은 여기가 함흥시 흥남구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함흥시랑 흥남시가 따로 있는데, 지금은 아마 북한은 함흥을 통합을 했나 봐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이렇게 되고, 배우자는 김정숙 여사였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미디어 작가 문준영 씨죠. 그리고 딸은 문다혜 씨인데, 아드님은 정치를 안 해요. 아드님은 정치는 안 하고, 그 따님은요, 좀 특이하게 정의당 당원이더라. 따님은 정의당 당원이에요. 다만 뭔가 이제 아무래도 아빠가 대통령이었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는 행동은 안 했던 것 같아. 아마 당에서도 그건 막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에서도 대통령의 가족이 현직 중에 나오는 건 좀, 이거는 아마 이거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아마 부탁을 했겠지. 가톨릭 세례명은 티모테오고요. 자, 그리고 학적은요, 그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어요. 학교는 부산에서 그 남항초등학교라고 지금 영도에 있어요. 영도에 그 부산 그 영도다리 알죠? 뭐 거기 건너가면 있는 거기에 있고, 그리고 경남중학교랑 경남고등학교는요, 서로 붙어있진 않아요. 조금
약간 동네가 떨어져 있는데 부산 서구는 건 똑같아. 그 경남 중 경남고, 그래도 야구 선수들도 나오고 꽤 명문 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법대. 역대 최초로 경희대 출신 대통령이죠. 경희대 출신 대통령은 최초.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왔고, 군대 얘기는 좀 이따가 할 거고. 자, 그래서 양력을 요약을 하면 일단은 쭉 이렇게 돼요. 일단 쭉 이렇게 되고, 그 1965년 2월 남한공학교 졸업, 경남중학교, 경남고 졸업하고 1년 재수를 해요. 1년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총학생회 총무부장도 했었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요. 사법시험 합격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아마 1차 시험인가 2차 시험 합격을 그 유치장에서 들어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듣고 나중에 석방됐다가 3차 면접 합격을 했다고 해요. 사법연수원 12기고, 사법연수원은 기수로 따지죠. 그 다음에 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연게 아니고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죠. 여기 이제 여담으로 나오지만 이번에 그 더민주 그 인천구 계양을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강을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자, 아 이거 좀그 철자 잘못됐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변호사 시절을 했다가 그 2002년까지는 변호사로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가요.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다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때는 출마는 안 해. 이때는 선거운동을 지원은 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그러니까 원래 다른 당에서 시작을 해요. 다른 당에서 시작을 하다가 민주통합당으로 이제 합당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했다가 낙선을 하고 다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대표를 해요. 당대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는 상임 고문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일단은 오늘 밤은 그냥 서울의 다른 뭐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대통령 취임식 보고 난 다음에 양산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린 시절 어땠냐? 어린 시절은 그 남평 문씨들의 그 함흥 흥남 지역에 집성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1950년 12월 24일 흥남 철수가 있었죠. 이때 LST 온양호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온양호는 상선이었는데 전쟁이다 보니까 징발이 된 거야. 우리나라가 그만큼 배가 없었거든. 해군 함선이 없었어요. 참고로 미군의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흥남을 하루 일찍 출발했어요.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 알죠? 그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사람을 탑승시켰던 그 기록 세운 거. 물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요. 원래 배에 싣고 있었던 군수 물자들을 다 버렸어요. 무기들을 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사람들을 태웠어요. 물론 먹는 건 남겼겠지. 그래서 그배 안에서도 사람이 태어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독립협회 그 자리에 있는데 가면 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에드벌런 한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친인 문용영 씨는요,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또 북한에서 소련 군정 그리고 북한 공무원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일하면서 근데 이 과정에서 그 공산당 세력들한테 너무 시달린 거야. 그래서였나? 그 공무원은 나는 안 한다 해가지고 피난 간 다음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노무자로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에서 걔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걔도 어느 정도 입그 입에 풀칠은 하고 그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문 대통령 그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에도 그 피란화 가지고 그 모여서 산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영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죠. 남항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래서 태어난 곳만 거제도지 실질적으로는 부산 출신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하늘공원이라고 그 양산하고 울산 사이에 하늘공원이라고 그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문전 대통령의 그 부모님들이 이제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마을로 간다고 해요. 자, 그랬는데 양말을 판매상한테 공급하던 사업이 실패래. 그래서 진짜 이일저일 다 해요. 구호물자를 받잖아요. 그 당시 시대에는.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얻었던 옷가지를 팔거나 연탄을 배달하는 등 이것저것 일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사달라고 할 정도의 여유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전거 탄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 진짜 그 50대가 될 때까지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타봤대요. 그래서 힐링캠프에서요 자전거 선물을 주는데 50대 응? 50대 아저씨한테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줬대요. 그리고 월사금을 매달 제때 내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검정고무신 봤던 사람들 알 거예요. 그 월사금이라는 게 원래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자발적으로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약간 답례금을 주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의무적으로 낸다는 취지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거 없어졌어요. 몰라. 육성회비 내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육성회비 내나? 그건 모르겠어요. 나 때는 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모친인 강한옥 씨가요. 동네 성당에서요. 전지 분유를 배급을 해줬대요. 이 전지 분유. 그 옛날 시대 때 흔히 학교에서 뭐 분유 급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분유를 나눠줬어요. 그 우유 먹기 힘든 상황이어다 가지고 분유를 줘서 그 물에 타서 마시라고 그런 걸 주는데 그런 거 영향으로 이제 성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가족들도 세례를 받아요. 그 부산에 신선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혼인성사도 거기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중학교에 가서는 도서관 매니아가 됐는데 이때 읽었던 책이 특히 삼국지를요. 그 당시 각종 그 삼국지 시리즈들을 다 읽었어요. 뭐 박정화 삼국지, 김구용 삼국지, 정비석 삼국지. 그때는 이문열 삼국지가 없었지. 그때는 아직 이문열 삼국지가 없었을 텐데. 참고로 삼국지를요. 그 내가 아는 그 뭐냐 그 장애인 작가분 중에 그 고정욱 작가님 그분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도 삼국지 썼더라. 몰라? 나도 이제 내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한번 삼국지를 좀 써보고는 싶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와 대의 명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 삼국지를 보고 배웠다고 그래요. 역사 중요하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요. 가정환경이 가난하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술, 담배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근데 고 이때 그런 적 있었대요. 어떤 친구가 시험 중에 답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 답안지를
이제 돌렸나 봐. 근데 이게 교실을 생각보다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보게 돼가지고 최초로 그 마지막 그러니까 최초로 그 보여주기로 했던 문전 대통령이랑 그 뭐시냐 마지막에 적발되는 시점에 봤던 애들만 유기 정하게 된 거야. 그리고 고3 때는요 학교 뒷산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다가 하필 그곳에 당직 교사가 돌고 있었던 거야. 걸려서 그러니까 몰라 학교 밖에서면 사실 좀 넘어가 줄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좀 깐깐했나 봐. 어쨌든 그래서 또 유기 정하게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 소아마비가 있었던 친구를 그 소풍을 갔을 때막 대신 업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학할 때는요. 가방을 대신 들어줬었대요. 그 소아마비 있었던 친구가 그 유명한 김정학 판사예요. 부장판사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에 와서 재수를 해요. 지금의 종로학원하고는 인지도가 달라요. 그때는 양형학원이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몰라. 지금은 뭐 종로학원도 종로학원이지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목교역에 대학학원이라고 거기도 유명하거든요. 그 재수학원 중에는. 대학학원도 유명하고, 근데 그 대학학원은 아마 인터넷 그 메가스터디 이런 데 엄청 커지고 나서 아마 좀 인지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메가스터디도 재수학원을 했거든. 지금은 그치 반수가 많지. 어쨌든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양형학원에 안 들어가고 종로학원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당시 그 들어가는 시험을 1등을 했나 봐. 학원 수업료를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 했어요. 자, 그랬는데도 그때는요. 저 시대 때는요. 그 전기 모집이고 후기 모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집, 후기 모집 그 입시가 따로 있었는데 그때는 대학 본고사가 있었을 시대니까. 서울대학교 전기 모집을 탈락을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후기 모집에서는 1등으로 들어가요. 참고로 물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타깝게 못 갔을 정도니까 경희대를 가면 당연히 뭐 1, 2등으로 갔겠죠. 수석 입학을 했는데 수석 입학이라서 4년 장학금을 받았고 경희대학교를 간 이유는 그 설립자가 실향민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숙 여사랑 어떻게 만났냐 학교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짝지어서 뭐 가서 춤추고 뭐 그래야 돼. 파트너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파트너를 짝지어서 만났어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아우 아우 저 오빠 뭐야 이 촌스러워 한 거야.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봤으니까 서로 이제 마주치면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만 하는 썸만 타다가, 근데 시대가 1970년대다 보니까, 유신헌법 시대 때, 그 유신 반대 시위 하다가, 최룻가스를 직방으로 맞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 자기 그 최루탄 맞은 그 얼굴 닦아주는 사람이 김정숙 여사였던 거야. 그래서, 뚜뚜루 또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눈 찌릿찌릿 눈이 맞아서 결국 사귀었다고. 약간 뭐 그런 거 같죠? 그 시대에는 근데 그런 게좀 흔했다고 그래. 자, 그리고 그 유신헌법 반대 시위 중에서요. 이때 문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경희대의 전설이 되죠. 3학년 때. 역시 시위하러 갔는데 이때 다른 학생들을 그막 공부하는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하자 했는데 동기였던 고종익 씨가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나는 공부할래 해서 내보냈대요.
그랬는데 그 해에 있었던 사법시험에서요, 1차 시험을 합격했던 사람이 정작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 다 떨어지고요, 문 대통령 혼자 붙은 거야. 정작 공부 안 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그래서 1차 시험은 합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 이 시위로 인해서 학교에서 재적 처리가 돼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응시를 못해요. 참고로 이때 그 시위에 안 나갔던 고재흥 씨는 그문 대통령이 그 뭐냐 이 학교에서 제적된 이후 군대를 갔거든? 그러는 동안 검사가 돼요. 검사가 되고 나중에 제18대 국회의원을 해. 그리고 이제 4학년까지 가요. 4학년 총학생회 때 총무부장을 하는데, 이때 총학생회장이 강삼재 씨래요. 나중에 한나라당 부총재까지 간 사람이야. 역시 독재 반대 집회를 하는데, 1975년 4월 11일에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돼가지고, 대학에서 제적 처리되는데요. 이때 집행유예 선고됐던 판사가요, 아니 왜 감방에 쳐넣지, 왜 집행유예를 시키냐 해가지고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그 이후로 법복을 벗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제적이 됐기 때문에 군 입대 연기 사유가 없어졌잖아요. 군대를 갔어요. 그 신병 교육대 수료를 한 다음에 제1공수특전 여단으로 가는데, 이때는 공수특전 아마 사령부였나 봐. 이때는 사령부였어요. 그래서 이때 사령관이 정경주라고 12.12 사태 때 대항을 했던 장군이에요. 근데 당시 여단장이었던 전두환 씨는 이 상관에게 대항을 했죠. 그리고 대대장은 장제동 씨죠. 그리고 이때 문전 대통령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이거 관련해서 작전에 투입됐던 적이 있대요. 그리고 군복무 중에 고급 인명 구조원 강습 과정까지 수료를 해요. 진짜 그야말로 특전사야. 그 제3특전대대의 작전과 행정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특전대대의 작전과 행정병이었더라도요, 행정병도 훈련을 받아요. 당연한 얘기지. 자,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부친하고 사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산해요. 입산을 해. 대응사에 가요. 해남에 가. 자, 그리고 이때 예비군 훈련도 가려고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해남으로 바꿔놓고 갔대요. 해남에서 훈련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1979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요. 하필이면 이 시기가 부마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이 되죠. 그리고 이제 1980년 서울의 봄이 일어나죠. 이때 복학 논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복학을 해요. 자, 복학을 했는데 서울의 봄이야. 당연히 또 이거 하러 나갔겠지? 학교 안에서 시위를 하다가, 근데 이 집회 중에도요, 사법시험 응시하는 날은 안 빼먹고 시험을 보러 갔대요.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사법시험을, 어쨌든 사법시험을 봐요. 사법시험을, 2차 시험을 봐놓고, 근데 합격은 돼요. 근데 이제 5월 17일이에요. 이때 이제 그 김정숙 여사랑은 이미 몇년 동안,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고, 이미 그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대응사에 들어갔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 원래 김정숙 여사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를 했대요. 그좀그 예술을 하던 집안이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있었대. 근데 그문 대통령의 집안은 뭣도 없으니까
결혼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잠시 좀 만나지 말고 잠깐만 헤어져 있자 하고, 내가 뭐라도 돼서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해서 대응사로 간 거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법고시를 그냥 다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복학을 한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5월 17일에, 그러니까 사법시험 1차를 붙은 상태니까, 그래도 그 예비처가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인사는 드리고 와야 될거 아니야. 인사를 하고 갔다 오다가 비상계엄 떨어져서 구속이 돼요. 이것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대요. 다만 내가 보기에는 그문 대통령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아마 유공자 혜택은 안 받았다고 그래요. 자, 저런 일을 다 겪을 수밖에 없지. 그 시대가 5.18인데. 어쨌든 이 시대가 5.18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 유치장에서 제22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패스를 했다는 소식이 와요. 그러니까 4월 중에 시험을 봐놨던 게몇달 뒤에 발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막그 유치장에서요, 구치소에서 그 구치소 직원이나 안기부 직원들이 완전 막 반말 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오빠 합격했대 하니까, 갑자기 이거를 듣고 나서 간수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불편한 데 없으세요 하다가, 그래서 그 구속 상태에서 아직 기소는 안된 거예요. 기소는 안 됐었는데, 이때 경희대학교 대학원장이 김점곤 교수였던 거야. 이 사람이,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이번에 사법시험 합격한 학생 있다며? 근데 왜 거기 있대?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꺼내줘 한 거야.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제22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 중에서요, 경희대가 두 명밖에 없었어. 경희대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합격시키려고 계속 빼내려고 한 거야. 그 학교의 그 간판 이름이 걸려 있는 거니까, 사법시험은. 왜냐면 사법시험 합격하면 현수막 걸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 참고로 김점곤 씨는 한국전쟁 때 당시 평양에 입성했던 연대장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일 먼저 입성했고요. 육사 1기예요. 바로 밑에 후배가 박정희야. 어쨌든 박정희보다 선배였던 사람이 빼달라고 하니 어쩌겠어요. 까라면 까는 대한민국 육군 빼줘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3차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 사법시험의 3차 시험은요, 그냥 면접이에요. 인터뷰인데, 근데 말이 면접이지 별일이 없으면 웬만하면 합격하는 그냥 면담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 한번 얼굴을 보는 시간이야. 근데 문제는 학생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깜빵에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별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별일이 있었는데, 이 3차 면접 시험을 앞두고요, 안기부에서 한번 불러요. 어이 자네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는데 좀 생각 좀 바꿀 생각 없나? 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은 속으로 마음은 흔들렸는데, 이거를 왠지 여기서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내가 굴욕적인 사람이 될것 같다 해서,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해가지고 소신대로 갔고요. 그리고 3차 면접을 합격을 해요. 근데 합격한 사유가 있어. 이 1980년 5.18을 진압한 다음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취임한 해예요. 그리고 이제 1981년에 이제 다시 그 개헌을 해서 7년 단임제 가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전두환 씨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좀 국민들의 민심을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 당시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그냥 가리지 말고, 그냥 다 합격시키라고. 그래서 3차 면접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합격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부터야. 1981년부터는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력자들을요, 50 시절 3차 면접 다 탈락시켰어요. 7년 동안. 참고로, 이 7년 동안 그 사법시험을 최종 합격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취임하게 된 윤석열이에요. 오늘 취임하게 된 윤석열이야.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에요. 그 법대에서 학생들끼리 모의 재판을 해요. 근데 모의 재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한테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 사법시험 붙였겠냐고. 무조건 떨궜지. 응? 기록 보고, 어이, 이 학생 모의 재판에서 나한테 사형 구형했다며? 떨어뜨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술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그래서 구술을 하게 됐어요. 팔자도 참, 이래서 사람 팔자는 몰라요. 자, 어쨌든,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길로 가게 되지.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를 해요.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는 고승덕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박정규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성적은 사실 사법연수원 성적 자체는 1등이었대요. 1등이었는데 문제는 그놈의 시위 전력 때문에 집시법 위반 전과로 인해서 1등을 박탈시키고 2등을 줬대요. 1등은 아마 뭐 대통령상이었겠지? 1등에 뭐 대통령상이나 뭐 국무총리상을 줬겠죠? 2등 법무부 장관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위 전력 때문에 1등도 못하고 콩라인을 타고 그리고 판사 임용도 안 돼요. 역시 시위 전력을 위해서 판사 임용도 안 되고 검사 임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예요. 사법연수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들 중에서 상위권들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을 시켜요. 판사랑 검사는 공무원이야. 법조 공무원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공무원은 아니지. 그 민간이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당시 1등을 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놈의 그 시위 전력으로 인해서 1등을 어부지리로 먹었던 사람이 전 대법관까지 올라갔던 박시현 판사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간 이용훈 씨라고 그래요. 자, 참고로 이때 박시현 판사랑 이용훈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같이 하게 돼요. 이때 문 대통령이 부탁을 했었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죠. 변호사가 되는데 사실 로펌들이 당연히 그 성적이 좋은데 아, 우리 로펌 들어오지 그래. 했겠죠. 김앤장도 있었다 그래요. 그 유명한 문제의 김앤장. 근데 그런 로펌들은 내가 생각하던 그 변호사상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거절을 했고요. 나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서 약간 거대 로펌은 안 들어가려고 한 거야. 근데 하필이면 이때 그 박정규 검사가요. 그 검사가 되면서 그 원래는 이 박정규 검사가
노무현 변호사랑 같이 일하기로 예약이 돼 있고, 그 노무현 변호사가 이 진짜 책상까지 다 사둔 상태였어요. 책상까지 다 사놨는데 검사가 돼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야. 부산으로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구였던 박정규 검사가, 어이 무현아, 그 나는 못 가게 되지만 내가 좀 걔도 좋은 애 한 명 소개시켜줄게. 자, 문재인이라고 이번에 새로 변호사 된 친구야. 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돼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원래 기존에 이제 노무현 변호사 사무소가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문재인 합동 법률 사무소가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노무현 변호사가 이제 국회로 가고 나서는 법무법인 부산으로 바뀌게 됐지. 근데 옛날에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좀 자리가 옮겨져요. 왜냐면 부산 법조타운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지법, 부산지검 등 전부 다 이 부산 법조타운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부산도 법조타운으로 가게 돼. 근데 이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세무사들의 사무실은 다 세무서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그 뭐냐, 변호사들의 사무실은요 다들 그 법원 근처에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가깝지. 그래서 서초동에 그 변호사 사무소 많잖아. 자,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인권 변호사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제 부산에서 진짜 그 노무현 변호사랑 문재인 변호사가 찾아온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고 소송을 진행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맞는 분야들이 뭐 노동 분야, 인권 담당, 노동, 인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도 대표 발기인 33명으로 참가를 하고요. 근데 이 법무법인 부산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게 소송 300건 중에 승소율 70%가 넘었다고 그래요. 자, 그랬는데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방송을 보다가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를 보고 3주 정도 알아누웠다 그래요. 나도 이번에 사실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요, 나 며칠 동안 진짜 그 무기력증 엄청 심했잖아요. 컨디션도 안 좋고. 나 사실 그 박근혜 씨 당선됐을 때도 그랬어. 나 박근혜 씨 당선됐을 때도 충격 컸고요. 사실 이명박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 왜냐면 그래, 이명박은 그래도 서울시장이라도 잘했잖아. 어쨌든 그래요. 그 진짜 아팠어. 그리고 이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요, 이때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이 두 변호사한테 국회의원 공천해줄 테니까 출마할래요? 하고 제안을 해요. 이때 노무현 변호사는 부산 동구에 출마를 해요.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해요. 그리고 이때 당선돼. 이때 당선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노무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그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당 합당이 일어나잖아요. 3당 합당이 일어날 때 민주자유당으로 안 가요. 민주자유당으로 안 가. 그래서 그 이후 계속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 때마다 낙선해요. 그 3당 합당 때 민자당으로 안 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제야의 변호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변호사는 제야에 남아서 계속 그 법무법인 부산을 키워갔죠. 그러니까 아예 변호사 사무소를 같이 시작한 사이야. 그 법무법인 부산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무현 변호사가 국회로 가고 나서는 이름을 법무법인 부산으로 바꾼 거지. 자,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출신의 그 최동원의 부탁으로 프로야구 선수협회 고문 변호사를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이때 선수협회 조직은 실패했었죠.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이 이때 설립이 되는데요. 한겨레신문 본사 어딘지 알죠? 저기 공덕동에? 저기 공덕동에 그 만리동 고갯길에 있어요. 그 공덕동에 그 있는데, 좀 언덕 중턱에 있어요. 만리제길, 만리제로 한 중턱쯤에 여기 그 효창원 쪽으로 가는 길이 샛길이 있거든요. 거기 그 사거리? 어쨌든 거기에 그 한겨레신문사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 뭐냐? 그래서 부산지사 설립에 2억 원을 지원을 해요. 주주지? 변호사 신용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돈을 좀 빌릴 수 있었는데, 변호사니까 그뭐 각종 그 수임비 뭐 이런 거로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2억 원을 갖다가 한겨레신문 그 거기다 준 거야. 그래서 창간위원 겸 부산지사장이 될수 있었대요. 다만 이때 한겨레신문에 줬던 2억 원은 지금까지도 안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에요. 부산의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을 변호를 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패소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 당시 담당 변호사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당시 그 인터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그 변호사 인생 30몇 년 동안 제일 안타까웠던 사건이 이거다. 결국 누명을 못 벗겨줬으니까. 그걸 또 세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계속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이건기 씨라는 이 노동자를 복직하는데 지원을 해요. 포항제철이 그때는 그 법원 소속 지역이 경주지법이니까 경주에서 그 1심 승소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법으로 가죠. 고법에서 승소하고 서울 대법원까지 승소를 해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복직을 해요. 이때의 인연으로 이건기 씨는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경상북도 지역의 유세를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이 인연으로. 그래서 아마 그 2012년 대선 때는 직접 현장 뛰었다고 하고, 그 2017년 대선 때는 아마 SNS에 지지선언 영상 그 글을 올렸었다고 그래요, 이건기 씨가. 그리고 1996년에는요, 이때는 페스카마우 선상살인 사건에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변호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변호사가요, 자기가 맡고 싶은 사건만 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한테 변호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아마 변호사를 그 선임을 못 했나 봐.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 해주세요. 시키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변호사 윤리규칙 제19조 제1항에 있어요.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만약에 변호사라고 쳐요. 근데 나한테 살인범이 피고로 와. 나보고 변호하래. 나 몰라, 배째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몰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욕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형사재판도요,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거쳐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하려면. 그럼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은요. 물론, 피고가 살인범이니까 무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근데,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감시를 하는 역할이 이럴 때 형사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할 일이에요. 형사재판에서의 피고 측 변호인의 역할은 피고가 벌을 받을 건 뻔해. 근데 필요 이상의 악형을 받지는 않게끔 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사석에서는 친하지. 사석에선 친할 수 있지. 지들만의 리그인데. 응? 어쨌든. 그리고 2000년에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는 그 유명한 구남도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1심이랑 2심에서는 기각이 돼요. 부산에서 소송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서울 대법원까지 왔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하고 그 부산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파기 환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법원은요, 할수 있는 게둘중 하나예요. 원심 유지라고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원심 유지해서 최종 선고를 때리거나, 근데 원심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요, 수정해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파기 환송을 시켜야 돼요. 대법원은 원심이 이거 안 맞, 자기, 원심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하면요, 니들이 다시 원심을 제대로 만들어 와라 하고 돌려보내요. 이럴 경우는 최종 재판은 고법이 돼요. 문제는 그 부산 고법이 계속 다시 재판결을 해요. 피고가 원고들한테 1억 원씩을 배상을 해라 했는데, 여기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다시 여기서 상고를 또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아직까지도 계류돼 있대요. 몰라, 나중에 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상고가 올라오게 되면, 이때 원고 쪽에 이 뭐냐 변호인은 문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거야. 담당했던 사건이니까. 참고로 나는 어떤 친구가, 승훈아, 너 여자 한번 만나볼래? 어? 누군데? 어디 다니는데? 하는데, 근데 네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쓰비시 다니거든? 나 미쓰비시 다닌다는 얘기 듣자마자 컷! 만나보지도 않았어. 사진도 안 봤어.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입구 컷했어요. 뭐 거절한 적이 있다고? 전범기업이잖아. 역사학자가, 솔직히 생각해봐. 역사학자가 전범기업 다닌다는 사람을 여친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몰라. 그 다니는 직원이 무슨 죄냐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회사 지원을 할때그 기업이 전범기업인지 아닌지는 파악하고 지원을 할 수는 있잖아.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그때 진짜 사진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컷했어요. 몰라, 미쓰비시 얘기를 안 듣고 사진만 보고 소개팅에서 만나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승훈 씨, 근데 나 회사 미쓰비시인데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엄청난 고뇌에 놓이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후보가 2002년 4월에 경선에서 최종 1등을 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후보는요, 거의 당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후보가 이제 문재인 변호사한테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나가보지 않을래요? 했는데 이제 문변은 나의 길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거절을 하죠. 다만 이 국민참여운동본부라고 그 노무현 그 지지 세력들 있죠? 부산 지역본부 선거대책위원장은 해요. 선거 지원은 해요. 본인이 출마는 안 하고 지원은 해. 그래서였나? 그 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문 대통령이랑 같이 유세하던 현장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아주 존경하는 나이는 나보다 적은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을 내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그 말투를 완벽히 따라하지 못하겠고 어쨌든 그거 아마 그 증거 영상 있을 거예요. 자료 영상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가 친구라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고 취임을 하면서 문재인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민정수석 첫 임기 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동안 건강 관리가 좀잘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갑자기 과로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녹내장에 고혈압에다가 이빨도 10개 이상 빠졌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그 노무현 변호사한테 문재인 변호사를 추천해 줬었던 이 박정규 부장검사한테 민정수석을 넘기고 잠깐 쉬어요. 그리고 이제 네팔 히말라야로 가요. 히말라야 트레킹하고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그러니까 네팔에서 노무현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들어요. 충격이었겠죠? 바로 귀국해요. 바로 귀국해서 탄핵 심판 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을 꾸려요. 대통령 변호인단을 꾸려서 그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법조계 그몇명 섭외하죠? 섭외해가지고 변호인단 꾸려서 탄핵소추안 기각시키죠. 그리고 이제 탄핵 기각이 되니까 이거 다시 비서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어쨌든 노전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으로 갔다가 다시 민정수석이 되지.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이 보통 그 고위공직자들 뭐 후보 검증 이런 거를 한대요. 근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채택 불발이 되거나 부적격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한 4명밖에 안 됐고 낙마했던 사람 1명. 그러니까 후보 검증에서 애초에 사람을 잘 골랐단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골프로 구설수 휘말렸을 때 비서실에서 대통령님 해임하시죠?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때였어요.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희상 실장이었는데 매제가 배우 이하늬 씨의 아빠였어. 경찰청장 후보로 갔었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매제잖아. 그래서 반대 의견 냈던 사람이 역시 문재인이었다. 그랬었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에는 드디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라요. 참고로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장관급 대우예요. 장관이랑 동등한 선에서 대우를 해줘요. 서울시장이랑 똑같이. 서울시장도 장관 대우예요. 경기지사는 차관 대우인데.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들은 차관이지. 민정수석들은 차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비서실장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의 우토로 마을을 우리나라 재산으로 매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재산으로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거기에 이제 나이가 좀 연로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눌러 사는 분들이 있었어. 그 거주권 때문에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거기서 살게 해준 거야. 어쨌든 그런 이력이 있었고, 사실 대통령 비서실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요, 참여정부 국정 현안 중에서 95%는요 비서실 선에서 결정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참모들끼리 회의를 해,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장관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요, 비서실이랑. 그러니까 그거지. 어차피 대통령 바빠요. 대통령은 외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바빠. 그러니까 나라 안 살림은 앵간하면 이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요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정부 부처들이랑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 대통령이하고도 좀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대통령까지한테 올라간 게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모르진 않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뉴스로 알려질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정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통령한테는 보고서만 올리는 거야. 선결정 후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보고 뭐 딴지를 안 걸었다, 뭐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이대로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김해 봉하마을로 가면 이때 문 대통령은 양산으로 가요. 그래서 가끔 김해 가서 같이 놀고 뭐 그랬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연차 게이스트일 때 다시 변호인단을 꾸려요.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 변호사를 했는데, 문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국민장애 상주가 돼요. 지금은 이게 국가장이지? 그 국민장 상주가 돼가지고 장례식까지는 덤덤하게 잘 반응을 했던데, 차마 발의는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엄청 오열하느라 119에 실려갔었대요. 그때 진짜 나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었을 때 엄청 멘붕이었거든. 뭐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서 2011년에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참여정부는요, 그 이명박 씨가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가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참여정부 이거 실패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사실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득표율이 떨어졌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2008년에 취임하고 나서 MB 정부가 계속 실책이 나오는 거야. 명박산성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참여정부가 더 나은 거였구나 라는 재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쓰죠. 비서실장이었던 이 사람의 시점으로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 정치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당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죽음으로써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내가 정치를 해야 될 판이다. 숙제를 남겨버려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책을 내자고 제안한 사람이 그때 잘렸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그래, 책만 내자 했는데 책이 잘 팔려요. 책이 잘 팔리면 어떻겠어요? 오프라인으로 작가 한번 만나고 싶잖아. 북 콘서트 한번 하자고 해요, 탁현민 교수가. 그래서 북 콘서트를 해요. 했는데 대박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 투어 한 거야. 북 콘서트를 전국 투어를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지도가 올라갔겠죠? 정치해야지. 그래서 이제 문성근 씨,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등이랑 혁신과 통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요. 이 혁신과 통합은 나중에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져요. 그래서 이 혁신과 통합에서 어떻게 했냐?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요. 근데 이때 거죠. 이때 뭐냐? 지금 분당 갑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이때 안철수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었죠. 근데 여기서 혁신과 통합, 당시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씨, 이 셋이 단일화를 해요. 이 야권 단일 후보라는 팀으로 나왔죠. 그래서 정당 이름을 안 쓰고 아예 그냥 그 기호 저 뒷번호로 가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로 찍혔죠. 그래서 당선됐죠. 찰스의 첫 번째 철수였죠. 찰스의 첫 번째 철수.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2011년 12월, 나 이제 국회의원 준비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 이제 민주통합당을 만들고 나서 상임고문이 돼서 그 자격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요.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를 하고요. 이때 사실 상대를 좀잘 만나긴 했어요. 상대가 정치 초보였던 손수조 씨였거든. 사실 이 손수조 씨는 박근혜 씨가 좀 약간 밀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워낙에 강력했던 사람이라 게임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원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사장을 못하고 상임이사로 내려가요. 참고로 손수조 씨 이때 낙선하고 나서 뭐 했냐면요. 손수조 씨가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에 청년위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손수조 씨 한번 직접 본적 있어. 나보다 한몇살 많거든. 근데 아마 지금 손수조 씨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부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에 출마 선언을 해요. 출마 선언하고 서대문 역사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죠. 의원직 유지하고 나와요. 아, 이준석 씨 또래야? 그래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13개 시도에서 전부 다 1등하고 최종 득표율 56%. 이때 경쟁했던 후보들이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후보 등이었어요. 정세균 후보가 이 이후에 국회의장을 해요. 뭐냐. 2016년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때 국회의장을 해. 자, 근데 이때 안철수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서로 공개 TV 토론을 해요. 합칠까 말까. 근데 합의를 못 봐요. 근데 합의를 못 보는 도중에 11월에 이제 후보 등록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안철수 씨가 예비 후보에서 물러나는 식으로 단일화를 해요.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게 단일화가 일어났죠. 서로 악수하고 단일화, 포옹하고 단일화를 했었으면 모를까. 예비 후보에서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철수 씨의 두 번째 철수가 되죠.
자, 그 다음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요. 역대 최다 득표 낙선 2위예요. 역대 최다 득표율 낙선은 1위예요. 48%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1614만 표로 떨어졌죠. 그리고 역대 2위가 47.83%. 참고로 이때 박근혜 씨가 51%가 나왔죠. 과반이었지. 그 이후로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그냥 민주당 이때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는 이때 새정치연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합당을 해가지고 공동대표 체제로 가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세월호가 침몰을 하고, 이제 팽목항에 방문을 하고, 그때 이후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죠. 취임하는 날은 이제 리본을 떼기는 했어. 왜냐면 얘 특정 쪽만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하라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하는데, 그 김영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 나도 같이 단식을 해야지, 님이 단식을 그만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도 옆에서 단식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되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을 했고, 근데 본인이 애초에 당대표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는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더군다나 이때 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요, 이때는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다시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전국 지원 단위로 유세를 하고,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난다,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이때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요.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역시 선거대책위원장 하면 선대위? 선대위원장 하면 역시 김종인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또 히말라야를 가요. 또 히말라야 가서 또 개인 활동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16년 가을, 이제 슬슬 그 대통령 선거 1년 정도 남아 있었던 시점에서, 이제 슬슬 대통령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만들어요. 다만 출범식이 연기가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탄핵 정국이 돼버려가지고, 네, 이 출범식이 아마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최서원 게이트 관련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촛불 혁명 현장에 참가를 해서 결국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시켰죠. 근데 이제 사실 촛불 혁명 초기 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요, 그 뚜렷하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진 않았었대요. 국정이 막장이 될거 우려를 해서. 근데 11월 중순에는 이때부터 이제 지지하는 시위한 시민들이 많아지니까 조건 없는 퇴진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 운동을 나서겠다 해서 결국 박근혜 씨를 자르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바로 이제 대선 준비를 들어갔죠. 왜냐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에서, 물론 이제 어차피 그래봤자 원래 임기보다 쬐끔 빨리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긴 해야 됐거든. 그리고 2017년 다시 더민주 대통령 후보가 돼요. 이번에도 득표율 57%고요. 그리고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5월 10일 새벽에 매직 넘버를 돌파를 해요.
그리고 2위랑은 역대 최다 표차 기록으로 당선이 됐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때는 궐이 사태로 일어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를요. 선관위가 다음날 의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당선 직후에 바로 그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인수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야 국회의사당에 그 앰프만 설치하고 그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무총리는 총 3명이 있었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근데 되게 대단해요. 이낙연 전 의원도 역대 최장 기간 재임 총리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세균맨이었죠. 세균맨.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일단은 그 나이도 나이지만요. 그 이번에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가 동의를 통과를 하면 그때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김부겸 총리는 아마 이번 달 안에 은퇴를 할 거예요. 자, 제19대 대통령 때 슬로건 나라를 나라게 든든한 대통령 이 후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부탁한 게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라고 했어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로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슬로건을 바꿨죠. 국정지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5월 10일 어쨌든 주요 타임라인은 이래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그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2018년 3월에 이명박 씨가 구속이 됐죠. 그 다음에 4월 27일 저거는 판문점에서 정식으로 만난 거고, 5월 26일은요 급하게 만난 거예요. 그렇고, 2018년 9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갔죠. 그렇고, 일단은 쭉 넘길게요. 임시정부 100주년이었고, 선거법이랑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의 무역 분쟁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은요, 이거는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2019년 12월에 국회 난입 사태가 있었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었지. 2020년 역시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거돈 전 지사가 성추행 사건을 시인을 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하죠. 그때 나온 부동산 대책, 35층 제한 철폐. 근데 의료가 정책화되지도 않았는데 추진을 반대한다는 집단 행동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정직을 시켜요. 그리고 뭐 이런 업적들이 있어요. 2021년에는. 그렇고, 원래는 저거 G7 정상회의만 하려고 했는데 G8으로 늘었어요. 이 G8으로 늘어가지고, 어쨌든 그 G8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소마공사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정상회담 무산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유엔 총회 때 BTS랑 같이 갔던 거. 그리고 노태우 씨, 그 전두환 씨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석기 씨가 출소, 박근혜 씨가 사면 복권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22년 귀순했던 새터민들이 다시 월북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거기죠, 유스케어 옆에.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은 해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퇴임 이후에는요, 양산에 마련한 사저로 가는데, 매곡동은 그 주변의 지형 문제가 경호하기 힘든 지형이래요. 그래서 홍은동에 있는 집으로 옮기게 됐대. 양산 홍은동이에요. 자, 그 평산마을로 정한 거는, 그래, 보안상의 경호 문제가 있어요. 주변 지형들을 잘 써먹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공원. 여기는요, 그냥 부모님 묘지랑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 입지. 울산역에서 10km 있는데, 통도사에서는 직선 거리 10km인데, 사실 찻길로 올라오면 더 걸려요. 어쨌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교통 관련해서는 뭘안 넣은 것 같아. 그 평가를 하자면, 그 평가는 그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했었고, 그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인물이었죠. 근데 안타깝게 정치적인 요령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 사실 이게 정치적 요령이 너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좀 까이는 게 많았던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과 관련해서, 참 퇴임할 때 이렇게 막 박수 받으면서 퇴임하는 거 보기 되게 힘든데, 보통 대통령들 레임덕 와가지고 막판에 그냥 조용히 집에 갔거든. 막판에 그냥 조용히 집에 갔었는데, 첫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 때 84%. 박근혜 씨는 그거였죠. 뭐냐, 이미 탄핵 소추안 가결될 때 이미 3%인가였나? 그래서 탄핵 소추안 가결돼 버려서 그대로 그냥 이제 더 지지율 조사도 없었죠. 왜냐면 직무 정지니까, 직무 정지였으면 그 탄핵 소추안도 이거 가결 안 되잖아. 가결돼 버리니까 뭐 직무 뭐 평가도 할만 없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마이티 덕이 왔어요. 그러니까 레임 덕이 없어서 마이티 덕 대통령이 됐어요. 2020년 5월에는 71%, 그리고 그 2018년 때는 지지율이 90몇 퍼센트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막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1년에 3번이나 하니까, 이제 통일되나? 약간 싶었는데, 그 2019년에 이제 한일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고, 그 하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그때 방역이 좀잘 되고 있었을 때 그래도 71%까지 가요. 이때도 사실 3년차 치고, 그 3년 기준 치고 상당히 높았었대요. 그랬는데 2021년 4월
5주차 때 LH 사태 재보궐선거 져서 29%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율 때 45%까지 회복을 했어요. 5년 평균이 52%예요. 첫 평가, 그리고 마지막 평가, 평균 평가. 역대 지지율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러는데도 정권이 바뀐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게 사실 좀 그죠? 그 뭐냐 검찰총장이 감정적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 사실 그따 당선됐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되긴 그 그래서 참 그렇게 자기들이 다 해먹은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돼요. 뒤통수 쳐버리고 하필이면 그 인사 중에서 조금 그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 결판이 안 났죠. 아직 최종 결판이 안 났고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네. 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진짜 그 6시에 그 퇴근 시간 때 그때 이 뭐시냐 그 무슨 그 감사 인사하는데 무슨 선거 당선 직후인 줄 알았어요. 어? 선거 당선 직후에 막 완전히 그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건 아쉽다. 당선될 때보다 인기가 좋았어. 당선될 때 41%였죠. 지지율이. 근데 그때는 메인 후보가 5명이라 그동안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요. 가장 잘했던 분야 사실 이거 복지는요 어쩌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복지 관련 정책이 긍정평가율이 상당히 좋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긴급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장 아쉬웠던 거 어쩔 수 없지. 이거 부산은 사실 이거는 윤석열도 긍정평가를 못 돌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5년의 국정이 좀 아쉬웠던 거는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년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고 사실 어느 정권이든 감염병 앞에는 장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국정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했었어.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길을 제시했던 게 국민재난지원금. 그래서 그 기본소득제 이런 거를 제안했었던 후보가 있었죠. 근데 떨어졌지.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야의 국정에 대한 관심도에 빈틈이 생겨버렸죠. 뭐 인사라든지 뭐 그런 각종 그런 뭐 그 개혁 뭐 이런 거에 빈틈이 생겨버렸죠. 자, 그리고 기록집들이 있어요.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말하거나 쓴 거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엮은 책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나왔어요. 주요 연설문들 모았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실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채널이나 KTV 국민방송 채널에 가면 그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따로 다 있어요. 다 정주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실적 이거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직접적 성과라든지 각 분야 인사들의 평가가 수록된 책이 나왔어요. 뭐 필요하면 뭐 사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도 진짜 퇴임할 때 평가가 상당히 역대급으로 좋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후대에는 역사가 또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후대에는 역사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굉장히 평가가 좋게 끝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가장 잘했던 대통령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게 아니면 어쩔 순 없지. 그래서 참, 뭐 그래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래, 대통령 자체는 잘했다 이거야. 근데 왠지 이 국민들이 좀 뭔가 새로운 사람을 원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다음 대통령으로.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하필이면 검찰총장이었지.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